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승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 기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원 승리시장 염채원입니다. 수원시가 시승격 73년 만에 수원 승리시로 한 번 더 도약했습니다. 수원 승리시 출범에 벅차고 기쁜 마음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저희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시비가 교차하는 새해입니다. 수원 승리시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의료진들,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월 13일 수원 시민의 염원을 담은 수원 승리시 출범했죠. 승리시 출범이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간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커졌지만 기초지자체 지위에 묶여서 우리의 권한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승리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번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입법을 위해 원심을 쏟아부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지방행정 체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많은 공감을 얻었고, 또 승리시가 지방자치 발전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컸습니다. 수원 승리시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한 획을 긋는 소중한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승리시는 한없이 경고했던 방역 기초체계의 틀을 깨고 제도의 장벽을 벗은 성과입니다. 방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 그동안 지방행정조직개편은 국가정책의 필요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특례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실현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향식으로 만들어진 행정체계입니다. 어느 기초지자체라도 도시성장이나 시군 통합 등에 따라서 이제 100만 이상이 되면 승리의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수원 특례시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테스트베이드가 그래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승리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승리의 사물을 발굴하고 또 고향 용인 창원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시민혜택의 첫 단추를 깼습니다. 사회복지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이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어서 9개의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개선돼서 우리 수원 시민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더 받게 됐습니다. 승리시는 특별한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도시 시민들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 제기기능 21개 단위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지원, 여기에 15개 단위 사무가 있고, 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여기에 5개 단위 사무가 있고, 또 신기술 창업 지역 지정 협의, 이에 1개 단위 사무가 있어서 이러한 그 3개 기능 21개 단위 사무가 이제 지방 일괄 이양법의 2차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사무 특례를 규정해서 특례시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수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서 소위원회 상정 대기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백혜련 의원, 또 창원의 박완수 의원.
의원 이런 분들이 발의한 지방공권법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운영,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징수, 생태계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등 24개 특례 사항부가 담겼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이항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례시에 걸맞는 사무특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법안들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우리 역량을 또 집중하겠습니다. 특례시를 특례답게 만들려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4개 특례시와 행안부가 특례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는 현재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사무 심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 중 자치분권위원회는 13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의 이항에도 좋다 해서 3차례에 걸쳐, 3차례에 걸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13개의 기능은 산업단지 개발, 여기에 2개 단위 사무가 있고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여기에 4개 단위 사무가 있고,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여기에 1개 단위 사무가 있고, 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여기에 8개 단위 사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례시 위상과 실질에 걸맞는 수원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성과 책임성의 강화, 또 효율성 증대라는 큰 축을 바탕으로 행정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수원 특례시 시민 참여 본부를 더 활성화해서 시민 주도하고 체감하는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확대 운영하고 또 특례 사항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4개 특례시간 소통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행안부, 경기도와 협의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이 처음 시도하는 지방자치 모델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원 특례시의 주인공은 특례 시민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특례시는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을 것입니다. 수원 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살아 숨쉬는 자치분권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저는 2010년 7월 1일 수원시장으로 취임해요. 수원시장으로 취임해서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가 거둔 성과가 다른 지역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혁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저로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올해 수원시 신년 화두는 신정 모시입니다. 매짐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힘차게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여기 김 기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정을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26일 1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우리 지역 확진자는 26일 처음으로 300명이 넘어서 353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 더 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지난주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인구 122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많은 순서로 다섯 번째이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가장 낮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 연휴에 오미크론 확산이 아주 우려돼서 제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어제만 게재했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은 3차 접종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되도록 짧은 시간 그렇게 머무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3차 예방접종,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기자 여러분의 브리핑에 우선 브리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